갱년기 중년 여성들에게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1+1 질환. 첫 번째는 우리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을 굉장히 떠뜨리는 열광과 안면 홍조입니다. 안면 홍조. 방전돼서 불 꺼졌네요.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 배터리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에도 심한 열광과 안면 홍조가 나타나게 되죠. 만약 이때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 갱년기 정상들이 길게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. 주의가 필요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갱년기의 무서운 다음 질환은 뭔가요? 예. 오. 불면증과 불면증? 맞아요.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우울증. 우울증입니다. 아이고. 제가 갱년기를 처음 내가 이제 갱년기구나라고 느꼈을 때가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불면증이었어요. 제가 원래 베개만 대면 자는 자고 아침까지 훅 자는 스타일인데 이건 한두 시간도 못 자고 깨는 거예요. 막 밤에 몇 번씩 깨고 자다 깨면 잠이 안 오니까 뜬 눈으로 그냥 밤 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잠을 못 자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건강도 진짜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. 이 통계에 따르면 이 갱년기를 겪는 연령층인 이 50대 이상의 여성 중 이 두 명 중 한 명이 이 갱년기 불면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중년 여성분들 중에는 이 갱년기를 버티지 못하고 자살 충동까지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다음 갱년기 찾아오는 마지막 1+1 질환은 뭔가요? 네, 바로 골다공증. 골다공증. 그 다음에 골절입니다. 여성 호르몬은 평상시에는 뼈의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 배터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많아지고 골밀도 감소가 급속도로 빨라지게 되거든요. 또 갱년기 시기에 이게 또 여성들이 같이 줄어드는 게 있어요. 근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이 뼈를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골절의 위험성은 훨씬 더 배가 되어 나타나는 거죠.